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슬라이스가 왜 안 고쳐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필드에서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도는 샷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 동반자들이나 내가 슬라이스가 강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게 되죠. 타겟은 이쪽인데 좌측을 보고 이렇게 공이라도 살리자는 식으로 슬라이스를 좀 방지한다고 생각하셔서 왼쪽을 많이 보고 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왼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슬라이스를 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왼쪽을 보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더 나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을 보고 치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더 강하게 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섰기 때문에 이 아우트 인이라고 하는 이 궤적이 더 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은 더 깎이게 되고, 자, 지금 저기 클럽 패스 보면은 마이너스 6.7이라고 나와 있죠. 저게 0도라고 됐을 때는 스퀘어로 다니는 거고 마이너스 6.7 이쪽에서 이렇게 아우트 인으로 깎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한테 슬라이스를 더 오히려 방지하고 슬라이스가 안 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자, 왼쪽을 보셨던 분들은 슬라이스가 나서 무섭고 두렵지만 슬라이스가 나는, 슬라이스가 가는 방향인 오른쪽을 보고 서주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 자, 저기 저 화면 보면은 지금 제가 친 공이 간 저 오른쪽 벙커 있죠? 자, 저쪽을 보고 서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벙커를 보고 서주시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윙 회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많이 될 거고, 백스윙 때 그러면 궤적이 자연스럽게 인해서 아웃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끝에서 살짝 돌아오는 거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뭐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왜냐면 이제 슬라이스의 형태가 아직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측으로 밀리는 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왼쪽을 보고 쓰는 것보다 슬라이스를 좀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왼쪽보다는 타겟보다 오른쪽을 보고 회전을 충분히 해준 다음 인해서 아웃으로 더 감아서 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느낌이 오른쪽으로 출발, 저 벙커로 출발을 해서 가운데나 요 왼쪽 지점 이렇게 커브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감아치는 형태를 자꾸 주는 거죠. 감아치는. 내가 원래 했던 왼쪽을 보고 섰던 그 슬라이스를 방지했던 느낌은 깎아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 형태의 베이스입니다. 자, 그 베이스를 오른쪽을 보고 백스윙 충분히 안에서 감아친다. 감아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의 반대인 약간 드로우 형태. 자, 지금 클럽 패스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9.4라는 수치가 나왔죠. 자, 이 수치는 인투 아웃의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보다는 드로우나 약간 좀 훅이 난다는 느낌이 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야 슬라이스를 방지하고 공을 좀 펴져서 칠 수 있는 좋은 구질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